안녕하십니까. 경남 연합일보의 서륜지 기자입니다. 사천시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이상훈 부시장이 일간 건축, 소방, 전기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관내 관광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사천시는 공동주택, 관광숙박시설, 전력가스시설 등 총 100곳을 선정해 민간 전문가와 실질적인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번 합동점검은 어린이나 연휴 동안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천 바디케이블카 및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을 대상으로 비상유도 등 소화기 비치 상태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. 또한 드론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물을 점검하고 전기시설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했습니다. 특히 시설물 관리자에게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 대응 매뉴얼 숙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습니다.